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김대보입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역사문학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고 주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했는지와 함께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강연 주제는 프랑스 혁명의 모든 것입니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에서 세 신분의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세 신분이라고 하면 귀족, 성직자 그리고 제3신분 즉 평민들이었습니다. 정부의 각 신분 대표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흔히 총신분회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전국신분회 또는 삼부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부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강연에서는 총신분회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삼부회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최근에 역사학자들은 전국신분회 또는 총신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신분회는 사실 1614년 즉 루이 13세 때 마지막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총신분회를 175년 만에 개최를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프랑스 혁명 전의 사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구체제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 전 프랑스 사회는 사실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동안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특히 미국 독립혁명은 이 재정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직 매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은 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재정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화시키게 됩니다. 국왕 루이 16세는 그래서 재정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사실 성직자들은 중세 이래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지금까지 다른 두 신분을 자기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왔기 때문에 피해 세금을 냈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개혁을 담은 법안을 강제로 등기를 시켜서 개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귀족들이 역시 반발을 하고 나섰지요. 결국 루이 16세는 이런 귀족들의 저항에 이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신분회 또는 총신분회를 개최를 해서 재정개혁을 진행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총신분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이 신분 대표들은 의원 자격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심사를 하는데 신분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분별 심의 또는 표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성직자 귀족 대표들 그리고 제3신분 대표들은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에게 자기네들 회의장에 합류하라고 계속 초청 또는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특권을 가진 두 신분의 대표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이제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 98%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는 제3신분의 대표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랑스 국민의 대표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1789년 6월 17일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니까 국왕을 비롯하여 성직자 그리고 귀족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3신분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3신분 대표들의 회의장을 군인을 동원해서 막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3신분 대표들이 알아서 풀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제3신분 대표들은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 있는 쥐드폼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 쥐드폼 경기는 실내에서 하는 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장에 가서 제3신분의 대표들은 왕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이 굳건한 기반 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선서입니다. 이렇게 테니스 코트에서 선서를 한 제3신분 대표들은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평민 대표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국왕과 그리고 국왕은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에게
제3신분 대표들에게 합류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 주권이 이제 국왕 주권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민이 된 프랑스인들은 사실 아직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흉작으로 인해서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비적대들이 출몰하여 식량을 약탈해 갈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루이 16세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파리를 포위하고 곧 파리 시민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현재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로 가서 무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화약을 찾기 위해서 바스티유 요새로 향하지요. 이 바스티유 요새는 원래 파리 동쪽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일부 감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들이 몇 개가 있었죠. 바스티유 요새 앞으로 간 제3 이 파리 시민들은 결국 유혈 사태 끝에 이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하게 되니까 이제 이를 보고 있었던 국왕은 또 한 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리의 민중들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서 루이 16세도 결국은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이렇게 파리 시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각 도시에서는 또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때 국민의회 대표들은 이런 여러 저항을 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탄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민중들은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에도 분명히 손을 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회 대표들은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의 폐지입니다. 이 권리 선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단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유산자의 몫이라는 점이 이 권리 선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789년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91년까지 국민의회 대표들은 프랑스라는 한 나라를 쇄신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을 헌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 전까지 너무나 중첩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구역들을 전부 폐지를 하고 프랑스 전국을 83개 도로 나누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구체제 당시에 있었던 지방 권력들을 모두 없애고 그 이후에 프랑스 시민들이 뽑은 새로운 지방 권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헌법이 제정되는 동안 이 혁명에 반대하던 많은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이제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또는 프로이센 영국 이런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루이 16세도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1791년 6월 20일 밤에 루이 16세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튤리리궁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예상대로라면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순조롭게 닿을 수 있었지만 루이 16세의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튤리리궁을 빠져나가는 것도 1시간, 2시간 정도 늦게 탈출을 했고 또 가는 길에 사실 야반도주를 한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될 텐데
루이 16세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옆에 지나가고 있던 농부를 불러서 뭐이 소는 일을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루이 16세 얼굴이 대문짝하게 박혀 있는 그 말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면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렌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한 10km에서 20km 정도만 더 갔으면 루이 16세를 기다리고 있던 군대가 루이 16세를 데리고 국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룻밤 자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바렌에서 발이 묶이게 되고 그때 루이 16세를 뒤쫓아온 파리의 전갈들이 바렌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루이 16세를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탈추 사건은 왕가가 외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이 중심이 된 의회는 자신들이 중심이 된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의 왕권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1791년 9월에 발표된 1791년 헌법에는 입헌군주제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던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왕권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주는 아주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황제의 동생이기도 했죠. 더욱이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주는 만약에 프랑스인들이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게 된다면 곧바로 무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서 곧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1792년 4월에 선제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을 지키고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는 사실 계속 불리한 상황에 처한 상태였어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퇴각하던 군인들이 자기 지휘관을 죽이기도 했고 적군을 앞에 두고 아군 부대끼리 서로 발포를 해서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의 삶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리한 전황,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물가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민중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민중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옛 귀족들, 그리고 또 성직자들, 또 망명 귀족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거세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이 프랑스 국내에 있는 세력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색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명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 16세는 이런 조치들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파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왕실에 대한 여론도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사실 루이 16세가 튤리리궁을 탈출해서 바렌네에 가고 바렌네까지 도망을 쳤고 거기서 잡혀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루이 16세 옆에 있는 귀족들, 대신들이 루이 16세를 속인 것이다. 즉 루이 16세는 불쌍한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791년 당시에는 루이 16세를 폐위시켜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1792년 4월, 5월, 6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루이 16세에 대한 불만도 더욱더 거세집니다. 루이 16세가 곧 혁명을 중단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내외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인의 자유와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루이 16세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집니다. 또 파리 시민들도 루이 16세를 폐위시켜야 한다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계속 우유부단하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1792년 8월 10일 자정을 기해서 파리 시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섭니다. 이때 의회는 틀리리 궁했던 루이 16세를 몰래 피신시켜서 의회 회의장 옆에 있는 방에 옮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틀리리 궁에서 들려오는 이제 소식들이 있을 테고 그런 소식 끝에 틀리리 궁이 파리 시민들한테 점령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의회는 결단을 내립니다. 루이 16세의 왕권을 중단시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25세 이상 남성들의 보통 선거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공회라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1792년 9월 21일에 국민공회는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1792년 8월 10일의 사건은 이 바스티유 함락 사건에 이어서 프랑스 민중들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서 혁명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즉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이라는 동력은 프랑스 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공화국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전황은 프랑스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발미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제마프 전투에서의 승리 등으로 프랑스 국경 안쪽으로 들어왔던 이 오스트리아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냈고 그리고 벨기에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고 전장을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서 당장 바로 코앞에 닥쳤던 위기 상황이 일단 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공회 대표들은 루이 16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루이 16세를 처형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루이 16세를 처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고 있었어요. 루이 16세를 처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왕의 신체는 신성 불가침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었고 왕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150년 전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의 예를 들면서 찰스 1세를 잉글랜드 사람들이 처형했듯이 왕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처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틸리리 궁에서 루이 16세의 시종을 들던 한 사람이 국민공회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루이 16세가 자기 방에 몰래 비밀 금고를 만들어 뒀다. 거기를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국민공회 대표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수색을 했고 실제로 정말 비밀 금고가 나온 겁니다. 그 비밀 금고를 열어보니까 왕이 오스트리아 군주와 주고받은 편지들 또 다른 여러 망명 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프랑스 내에 있는 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국왕이 프랑스를 배신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공회 내 분위기는 루이 16세를 죽여야 한다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했고 이 단두대가 세워진 광장이 그 당시에는 혁명 광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광장의 이름이 콩코르드 광장이죠. 사실 이 광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1795년에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조화롭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콩코르드 광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 사실 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군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까 엄청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프랑스는 너무나 위험한 국가였어요.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에 맞서는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프랑스에 대항하는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당시 프랑스 상황을 영국의 상황과 대조시키면서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림에도 보시면 밑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도덕이 있는 나라고 프랑스는 거짓과 위선이 있는 나라고
영국에선 사람들이 충성하고 또 법에 복종을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일삼는 그런 상황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영국에는 재산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이 있지만 프랑스는 기근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번영하고 있는 나라고 프랑스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라고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행복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비참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의 상황을 상당히 과장을 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793년 당시에 프랑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1793년은 프랑스 혁명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우선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 군대 침입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에스파냐, 또 사르데냐까지 프랑스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국경지대에서는 계속 프랑스는 프로이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동쪽에서도 오스트리아, 사르데냐와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서는 영국군이 왕당파와 협력을 해서 툴롱항을 장악하기도 했죠. 또 이렇게 외국 군대의 위협과 함께 프랑스 내부에서도 큰 위협이 있었어요. 프랑스 서북부에는 노르망디죠. 그 다음에 리옹이라던가 또는 지중해 쪽에 마르세유, 서쪽에 보르도 이런 도시에서는 국민공회가 주도하는 정국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이탈하려는 연방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쪽에서는 슈앙 반란이라던가 방대 지역에서 일어난 방대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이 방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프랑스 공화국 군대가 파견이 되는데 양쪽 군대 합쳐서 정말 수십만 명이 죽는 유혈이 낭자한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국내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많은 수의 병사를 징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력을 충원을 해서 바로 전장에 투입을 하려던 것이었죠. 그러나 또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793년의 위기는 군사적인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국가 채무 상황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지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아시냐라는 지폐를 계속 발행합니다. 세금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세금 징수는 6개월에서 1년씩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 1792년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1793년 초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화폐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유통량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또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1793년에는 이미 1791년 수준이랑 비교를 했을 때 2.5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물론 1795년과 96년에 비하면 상승폭이 완만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1795년까지 물가 상승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795년부터 96년의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1794년까지의 상황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1793년 9월쯤 최고치를 찍었다가 잠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물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794년 중반 이후까지도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각해지고 있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최고 가격제와 같은 정책으로 간신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프랑스의 대표들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같은 거를 쓰면서 화폐도 계속 발행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 파리 민중들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국민공회 의원들은 사실 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절대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민중의 압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또 민중들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끝까지 혁명의 적들을 즉 프랑스 국내에 남아있는 혁명의 적들을 끝까지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각한 식량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통제 경제 정책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1793년 가을부터 공포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공포 정치 당시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구국위원회는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는 일을 맡았고 국민공회는 혁명정부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공포 정치는 국내외 반혁명